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지난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고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 의지와 군사적 역량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추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대통령의 그러한 역사 인식이 올바른 것인지 김원봉이란 자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인물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나라정책연구원장님이신 김광동 박사님을 장군의 소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박사님 우선 박사님께서는 월간조선 6월호에 전쟁과 학살 주도한 전범 김원봉 소운은 반민족 행위라는 제아의 글을 쓰셨는데요. 우선 김원봉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북한 체제는 74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민족의 자유를 유린하고 자유와 민주적 보편가치를 파괴하면서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잘못된 체제, 문명과 민족을 유린하는 체제를 만들어 왔는데 김원봉이 그 체제를 만드는 주역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민족에 반하고 보편가치에 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6.25 침략전쟁의 주범입니다. 전범입니다. 6.25 침략전쟁에서 장관급 노동상으로서 침략전쟁을 주도했고 이 침략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의 약 99만 명이 사망하거나 학살당했고 총 우리 민족 420만 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입니다. 민족사적으로 가장 처참한 전쟁인데 이 전쟁의 주역이었고 또 이 전쟁을 주도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소위 말하는 조선 민족의 해방전쟁에 참여한 공로한 기여로 노력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하게 김원봉은 반민족 행위자고 반민족자이자 전범입니다.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논란이 시작된 것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요? 두 가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손혜원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손혜원의 부친이 손용우라는 사람인데 여섯 번이나 전임 정부에서 서훈 추진이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한 이유는 뭐 명백합니다. 남로당 활동을 하고 간첩 활동하고 월북했다가 지시받고 와서 대한민국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여섯 번이나 거부됐던 사람을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서훈을 추진했고 작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훈을 했습니다.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또 애국적인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이번에 다시 김원봉을 서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진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김원봉에 대해서 매우 극찬적인 활동 표현을 많이 했고 또 이미 김원봉에 대해서 국가 최고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 또 이 김원봉에 대해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싶다라는 예.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손혜원의 아버지 손용우 친북활동을 한 사람도 서훈을 했고 또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김원봉에 대해서 극찬하고 서훈 추진을 했기 때문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뜻을 받들어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될 서훈을 추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김원봉이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뭐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김원봉이 독립운동했다는 얘기는 전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원봉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입니다. 예. 김원봉은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김원봉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미 공산주의 활동을 할 때부터 레닌 정치학교를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하고 대항했다 그래서 다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체제, 민주체제, 산업화된 번영체제, 민족의 자유와 생존이 보장되는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체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지, 일본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다 그러면 스탈린도 독립운동이고 김일성도 독립운동이죠. 우리는 독립운동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질서, 가치, 민족의 긍정적인 기여, 헌신한 사람을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독립운동이라 하면 물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되지만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수립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 싸웠다 해서 훈장을 그렇죠.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혹은 스탈린에서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김원봉한테 훈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줄 수는 절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원봉 같은 사람도 이제는 포용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또 나서서 북한 정권 참여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간첩 송두유를 포용하자고 그것도 직접 국회에 가서 이제 송두율 정도는 포용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결국 틀렸습니다. 송두율은 역시 범죄자입니다. 대한민국에 반하는 간첩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김원봉에 대해서 다시 포용해야 된다. 어떻게 포용을 합니까?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대한민국의 가장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입니다. 포용을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용을 해야 된다면 과거에 무슨 이광수 선생이나 최남선 선생이나 혹은 홍남파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80년, 9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문명개화, 교육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하게 일부 일본의 우호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마치 잘못된 사람 혹은 우리가 포용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족 2,500만의 자유를 뺏고 재산을 뺏고 문명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체제의 주역이자 당사자인데 어떻게 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포용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더 이상 위협이 안 될 때 공산주의나 자유와 민족을 유린하는 체제가 더 끝났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본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서운의 대상이 될 확률은 만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우려하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문제점이라든가 북한 비핵화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도 그런 것은 기톡으로도 안 듣고 오히려 남북을 갈등을 유발한다. 한미동맹을 해친다.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을 포용하자고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포용하자는 대상은 예. 유일하게 북한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김정은을 포용하자. 왜 침략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못 받습니까? 왜 침략전쟁에 대한 재발방지를 받지 못합니까? 왜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를 받지 못합니까? 왜 지금 12만 명이 납치됐는데 그 납치된 12만 명에 대해서 사과를 받지 않습니까? 침략전쟁을 벌여서 적어도 12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인민군의 이름으로 인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럼 학살된 그 전범의 주체들한테 학살에 대해서 왜 사과와 반성의 표현을 듣지 못합니까? 포용해야 될 것은 북한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포용할 의사도 없고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위협하는데 그 대상을 포용하자는 얘기는 그 대상들한테 우리가 동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포용이지 전체주의자한테 공산주의자한테 민족을 유린하는 체제에 우리가 함께 동조하자는 얘기입니다. 말만 포용이지 그건 동조하자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는 뭐 이제 예비역이기 때문에 동조보다도 더한 무릎을 꿇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뭐 군사적으로는 무릎 꿇는 행위죠.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국민적 저항 또는 국민적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일단 서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제 끝났다고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은 김원봉이 누구냐에 대한 실체입니다. 예. 김원봉은 48년에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해서 박헌영이 부수상을 했고 서열 2위입니다. 김일성이 1위, 그렇죠. 2위가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김두봉이나 이런 북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맡고 서열 7위인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직이고 국가서열 7위라고 하는 것은 북한 김일성 전체주의가 만들어지는 요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때는 노동상을 맡습니다. 전쟁의 장비나 후방을 맡는 주역으로 해서 그래서 훈장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은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했고 나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상임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 부의장을 했습니다. 동시에 강동정치학원을 운영하면서 빨치산들이 대한민국에 난파돼서 활동하는 빨치산 활동을 하는 활동의 주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 전에도 대한민국 체제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주요 활동을 하고 또 전쟁 중에는 전범이고 그리고 나서 1958년까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활동의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끝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자유민주 체제가 되면은 사법 처리의 전범 재판의 대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서훈 추진을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을 왜 서훈 추진을 계속 하리라고 보냐 하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운형에 대해서 서훈 추진을 했거든요. 사회주의자죠. 예. 공산주의 활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인민공화국을 예. 만들었는데 그때 논리를 보면은 48년 이전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람은 예외로 하자는 그 예외 규칙을 만들어서 뺐습니다. 또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활동을 했습니다만 48년 이후에는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뺀 겁니다. 지금은 어떤 논리로 빼려고 하냐 하면은 매우
의도가 명확하죠. 1958년 이후로 김원봉이가 북한 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김두봉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원봉에 대해서 일종의 숙청된 거 아니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 사회의 무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숙청당했거나 김일성에 의해서 배제당했으니까 이 배제당한 사람은 또 서운 대상으로 하자. 지금 요 논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국가보훈처에서 피우진 처장이 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서운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원봉이 장설한 조선 의용대 중에 약 80%가 중국 화북지대로 들어가서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됐고 또 이후에 중국 인민해방군 166, 164사단 그리고 독립 15사단으로 승격되었고 이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정규사단, 6사단, 5사단, 12사단으로 편제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로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런 점에서 정말 김원봉이는 북군의 뿌리가 아니라 북한 인민군의 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중국 노동당, 예. 중국 인민군, 북한 인민군의 주역이죠. 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조선의용군은 처음에는 조선의용대로 만들어졌다가 후에 조선의용군으로 재편이 되는데 명백하게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국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장개석 부대와 싸우고 모택동의 중국 공산군 부대로 편입돼서 전투로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조선인민군에 배속이 됩니다. 조선인민군에 배속이 돼서 다른 부대와 달리 이미 지속적으로 5년간 전투를 했던 부대입니다. 그렇죠. 최대한의 역량, 전투 역량을 가진 부대가 전방에 배치됐다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5사단, 6사단, 12사단 서울 점령의 주역이고 또 점령과 침략을 벌인 이후에 대한민국 인민, 대한민국 우리 국민에 대한 학살의 주력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택동을 위해서 일한 부대고 그리고 나서는 김일성을 위해서 일한 부대고 그리고 대한민국 침략과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부대이면서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만들었으면은 김원봉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스스로 전범입니다만 만들 때부터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결국 그런 활동을 하고 침략전쟁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만들 때와 운영할 때 다 김원봉은 오히려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군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된다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단 하나의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궤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국민으로서 창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궤변을 특히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라정책연구원장님이신 김광동 박사님을 모시고 정부의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원봉은 전쟁과 학살을 주도한 전범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침략전쟁을 주도한 인물이고 그 인물에게 서훈은 가당치 않은 행위죠. 정부가 일단은 추진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만 좌파 정부의 속성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모든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정부의 못된 정책 추진을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장군의 소리 구독은 애국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